그 별빛이 온 세상을 비추네. 스토리, 넘버, 배우들의 비주얼까지 청초한 기재, 청초한 케어. 역시 어디요? 이 뮤지컬이 벌써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나 봐. 벌써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두 분이 함께 하시는데. 네, 아 여기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데. 편하시죠?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저희도 오늘 되게 편해요. 네. 두 분이라서 오늘 제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아, 저희도 편합니다. 여기 7597님께서 우리 오늘 밤 모두 힘을 들고 캐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몇 들었지 뭐. 아이고. 8937님께서 와 어쩜 이렇게 다들 예뻐요. 예쁘다고요? 아, 네. 잘생기고 예뻐요. 네. 오늘 김미정님께서 희재 오늘도 예쁜가요? 저한테 질문 주신 거죠? 예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우리 아는 형님에서 만났을 때 아는 형님에서 만났을 때 좀 썰을 풀자면 같이 늙어가는데 좀 봐주라. 아, 우리 청아 씨가요 오빠라고 부른다고 호칭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랬었나요? 네. 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진짜 너무 편해졌나 봐요. 같이 하면서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희재 아니요? 저도 안녕. 그랬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빠가 다시 정주할까요? 아, 아니에요. 제가 보통 친구들이 다 구호라가지고 그냥 네. 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네. 아니, 저번에 승희랑 친구라고 아, 예. 해서. 맞아요. 승희랑은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네. 저랑 학교 같이 다니셨나요? 아, 아니죠. 오늘부터 친구. 여기 추억이여님께서 희정님 예전에 별디 처음 아는 형님에서 만난 거 기억나요? 두 분 그 이후로 친분이 생겼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청아 씨가 너무 고맙게 그때 인사를 먼저 와줬어요. 너무 반갑게 해주고 저는 이제 저를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요? 네,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고 막 같이 챙겨주고 이래서 청아 씨한테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안 나는 이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희재 오빠가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려 감사했었거든요. 아, 네. 듣는 오빠 기분 좋네요. 아니래라. 오늘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 게스트는 1박 2일 그래요. 제가 낮을 많이 가려서 좀 친해진 데 오래 걸렸어요. 아, 좋아요. 지금은 친하신 거니까. 네, 아니요. 친하죠. 네. 어떠세요? 떨려요.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아, 뭔가 좋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욕심이 생기니까 더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 진짜 너무 떨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4월은 너의 거짓말 어떤 극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재가 한번 오늘 오빠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어려운 거 나 시키더라. 네, 4월은 너의 거짓말은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극이고요. 네. 아리마 코세이라는 등장인물을 제가 맡았고요. 네. 옆에 있는 케이씨가 미야조노 카오리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코세이가 굉장히 피아노에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네. 카오리를 만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아주 감동적인 극입니다. 약간 러브라인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도 극복해낼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스토리라인 사랑과 청춘과 막 우정과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이시죠? 자세한 거는 오셔서 감상해 주시라. 더 이상 스포는 안 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 일단은 이 코세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 감정까지 도달하기까지 뭔가 공감하기까지 여러 번 이제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하면서 조금 더 이 코세이스러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 대본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기가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연출님하고 같이 이 그게 어떤 극인지 좀 깊하게 들어가면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극을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네. 너무 사랑했어요. 아, 근데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잘해요. 대본 읽으시는 것 같아요. 흐름이 있나요? 진짜. 나 오늘 내가 게스트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슬슬 나오네요. 네, 김희지의 볼륨을 네. 높여요. 캐릭터상의 뭐 애칭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저희끼리 이름을 좀 붙여서 제가 네. 역할이 카오리라서 네. 이제 K니까 케오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희세이? 네, 그렇습니다. 희세이 케오리. 네, 귀엽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네요, 진짜. 네. 너무 이쁘고요. 처음 이제 저희가 공개됨으로써 아 이런 극이 4월은 너의 거짓말 이런 극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아서 좀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 배우들끼리 정말 외계투합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복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교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면 또 이제 보러 와주세요. 네, 보러 와주세요. 교복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러 와주세요. 다른 것도 네. 입어요? 네. 그 정도. 네. 저는 사실 이 극을 몰랐는데요. 네. 너무 좋은 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뮤지컬하는 거를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진짜요? 작년에 제가 모차르트라는 뮤지컬 데뷔를 했는데요. 네. 올해도 뮤지컬을 하는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팬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한번 더 해주세요. 너무 행복해. 맞아요. 만나고 해줄게. 맞아요. 작은 별이란 넘버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이제 코세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카오리가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있어. 해보자 나라고 긍정적인 힘을 주는 그런 에이. 넘버고요. 이 넘버 다음에 이제 코세이가 다시 피아노를 치러 콩쿨장에 가는 그 결정적인 넘버가 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그러면은 라이브 수업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네.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서